우리 모두 세계 안에서는 어떤 태도를 제시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객에게 그런 행동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상과 현실이 접점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서사를 이어가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텔레포트의 대표 안성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세계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나와 너가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수많은 참사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의지로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참사를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였고, 그리고 무기력한 개인이 어떻게 이제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창작을 해왔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한 개인이 아무런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운이 없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인 게 대표적인 게 참사였거든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런 뭔가 트라우마가 되고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을 다시 해내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객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노이즈들과 아니면 피해자들의 어떤 울음소리와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소리들, 그리고 이제 미디어로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유기된 시체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매체를 선택해서 오히려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보기로 하고 싶었어요. 메타버스라는 것은 새롭게 이제 등장한 단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그런 역할을 해오던 수많은 매체가 있었고, VR도 그냥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해서 지금까지 VR이 이제 가상으로의 어떤 몰입을 위한 장치로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텔레포트 이번 우리 모두의 세계에서는 사회의 인식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고 이제 현실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관객이 참여하는 어떤 형태의 작품인데, 실제로 공연 전시장에 왔을 때는 관객이 어떤 모션 기어 의자에 탑승을 하고, 그 의자는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신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션 기어를 탑승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원하는 시선, 방향, 그리고 몸의 움직임까지도 연동을 시켜놔서 관객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동을 부드럽게 갈 수가 있고, 바닥에 놓여있는 이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양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어떤 미션, 이런 류의 미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레이션에 집중하고 관객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에 집중하면은 이 작품을 조금 더 잘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룬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첫 번째로 좀 놀라신 분들도 계셨고,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어서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의 인터뷰라던가 어떤 뉴스 내용들, 아니면 자동차의 소리, 뭐 실제로 따가지고 이 세계를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와 그때 당시와 이제 비교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관람했었던 분도 계셨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재미있게 이 몰입을 하고 이 작품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이렇게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 좀 힘들어했죠. 그런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해서 창작자의 손에서 떠나서 다른 누군가에게 온전하게 맡기기보다는 어떻게든 노력과 배움의 좀 끈기를 가지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어떤 기술력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텔레포트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고, 창작을 아이디어를 온전하게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새롭게 등장했지만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던 도구들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표현 방법을 이제 받아들여서 새로운 기술이 이제 새로운 창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이제 창작 집단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이 기존에 있었던 창작과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차별점을 조금 더 날카롭게 더 파악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제작한 우리 모두의 세계는 굉장히 좀 실험적인 창작을 지금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작품에 감상할 수 있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완성도를 끌어올려서 더 많은 관객들에게 이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